자, 이후 과정은 원래 이게 제가 대충 설명하고 하세요 하고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짜줘야 될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오늘 하고 남은 시간 좀 하고 내일 오전 좀 해서 마무리하면 구장이 끝나고요. 짜드리려고 내가 그냥 짜세요 하려고 그랬는데 막상 하니까 열라 복잡하네요. 그래서 짜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 남았어요. 9장인가? 10장인가? 10장이네요. 10장 남았어요. 이게 9장이고 10장. 얘는 파일 업로드예요. 저번에 했던 거좀 보여드리면 끊으실 것 같아요. 파일 업로드 끄실 것 같고요. 그러면은 JSP 문법 끝났고요. 11장, 책 11장은 모델 2인데 얘가 JSP 기준으로 돼 있어서 쉬운 대신에 뭐 스프링 업데이트 하는데 별로 좋진 않아요. 근데 이 책에서 지금 12장이 끝이 아니에요. 모델 11장이 끝이 아니에요. 12, 13, 14인가? PDF로 쇼핑몰 제공해줘요. 근데 이 구조로 돼 있어요. 이 책에서 설명한 모델 2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 복사해서 그냥 본인 메인 페이지만 바꿔서 쇼핑몰 프로젝트로 하나 내라 그랬어요. 근데 이번엔 만들고 계시니까 참고하세요. 따로 이건 안 봐드릴 예정이에요. PDF 보고 공부하세요. 12, 13, 14. 하루 종일 걸려요. 이거 만드는데. 혼자 만들면 금방 만들어요. 복붙해서 만드시면 금방 만들어요. 근데 이거 강의하면 이거 뭐, 한달 걸려요. 아니다. 한달안 걸려요. 한 1, 2주 걸려요, 그래도. 본인들이 직접 하시고요. 저는 이거 시간 조금씩 주면서 뭘할 거냐면, 모델 2를 다른 형태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모델 2. 다른 형태로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게시판 만들어 드리고 하면은 JSP에서 제가 할 일은 끝난 것 같아요. 요 시점이 다음 주 수요일 정도까지 마무리될 것 같은데, 요번 주 말까지는 좀 빡셀 것 같고요. 하는 거 봐서, 제가 하는 거 봐서는 빡셀 것 같고, 다음 주 수요일, 빨라야 수요일쯤, 다음 주까지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이 작업 계속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게시판도 상당히 어려워요. 쇼핑몰보다는 게시판이 더 어려워요. 경험상. 뭐 아닐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제 경험상은 뭐 이런 웬만한 사이트 페이지 만드는 것보다는 게시판이 훨씬 어려워요. 이렇게 나갈 예정이에요. 뭐좀 빨리 하려고 그러면 꼬이네, 항상. 자, 그래서 우리